안녕하세요. Hello. 오늘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이제 동선이 좀 가까워가지고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진짜 티가 흠뻑 젖은 거예요, 땀에. 되게 하늘도 맑고 날씨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걷기에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팥빙수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It's so hot in Seoul today, so I had to order papbingsu. If you're wondering what papbingsu is, go Google it. It's how to explain it. It's like red beans and shaved ice and milk, I think. So it's like a sweet summer dessert. 간 얼음 들리시죠? 이거 지금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섞고 있는 중입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겠어요. 아, 혹시 오해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승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읽자마자 바로 했는데, 전화하니까, 아, 여기서 제가 전화해서, 왜 전화를 했어? 물어보니까, 그냥, 댓글 달고 싶어서 전화라 한 거더라고요. 그래? 이러고 맞습니다. 별 의미가 없었네. 그렇죠. 별 의미가 없었죠. 그냥, 네. 뭐, 별 의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게 고마운 거죠. 무슨 맛 빙수예요? 그냥 인절미 한두 조각 들어간 팥빙수예요. 소자 작은 사이즈.
명호, 차가운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 형은 진짜 신기한 게, 냉수 한 잔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 형은, 몸이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좀 속상해요. What is betal? Like stomach ache. Stomach ache in Korean. So, Minghao, D8, he gets a stomach ache just by drinking a cool glass of water. Mm-hmm. 얼음이 벌써 물이 되는 소리인데, 맞아요. 금방 녹았네요. 사실 그 빙수를 책상 위에 두고 이제 이거 브이라이브 준비하는 그텀 동안에 꽤나 녹았네요. 네. 근데 뭐 맛있습니다. 최애 빙수 뭐야? 팥빙수. 떡 들어간 팥빙수. 제가 지금 시킨 거는 인절미가 좀그 사이즈감이 있어요. 한제 엄지만한데 저는 그러니까 제 엄지에 한 마디 만한데 전 그거보단 조금 더 작은 제 새끼 마디 만한 인절미가 들어간 팥빙수를 좋아해요. 빙수는 팥빙수죠. What flavor? 팥의 영어는 정확히 뭐지? So there's this red bean that's kind of sweet. Wait, hold, let me look it up. 팥 어학사전 연결이 끊김 새로고침 아즈키 빈스? Wow, I've never heard of that. Cook rice with adzuki beans in it. Cook rice with adzuki beans in it. 아즈키 빈스, 아즈키 빈스. Yeah, so that's what popping was made out of. 아즈키 빈스. Shaved ice, milk, and a few pieces of rice cake. 호시가 댓글 단거 봤어? 아직 못 봤는데. 아, 그거 보러 가면은 끊기는데. 아, 전 잠깐만 보러 갈게요. 각이다. 별거 없네. 뭐, 더 재밌는 걸까봐 보고 왔는데. 아, 좀 많이 녹았다. 아. 아이스. Melted a lot, so it's very watery. 다시 얼리자. 그 정도로 정성을 쓰고 싶진 않네요. 혼자 먹다? 예, 혼자 먹다. 맛있냐? 맛있다.
It's delicious when it's still icy. Yeah, I agree.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요? 그런가 본데요. 왜안 들리시지? 썸네일 직접 찍은 거야? 아,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 팥빙수를 검색해서 설정해봤습니다. 한국어를 할줄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팥빙수를 검색했는데 그냥 영어로 팥빙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스펠링 그대로 제목으로 설정하고 소리는 국밥에다가 깍두기 먹는 것 같아. 많이 녹았어요. I watched Sweet Tooth. It was so good. I know, right? Can't wait for the next season. 든든한 국밥. 지금 깍두기 씹는 거. 미치겠다. 이열치열인 거지. 더위를 국밥으로 날리는 이열치열 바이브. 이열치열. 맞다. 오늘 무슨 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 복날이네. 삼복 가운데 두 번째에 드는 복날. 하지후 제4경일을 말한다. 하지후 제3경일을 초복, 입추후 제1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중복과 말복 사이는 대개 10일 간격이지만 20일을 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월복이라고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쵸, 오늘 고행날이기도 하죠. 네, 이따 기대되긴 해요. Fernie, it's my B-day. Happy B-day. Atypical on Netflix is good too. Yeah, I notice there's a new season now.
Have you tried Philippines Halo Halo? I don't think I have. Maybe I have. Maybe. It's a yogurt dessert. Oh no, red beans ice cream. Sweetened condensed milk, shaved ice, sweet corn, evaporated milk, banana. Ah, so it's the equivalent to 팥빙수. Cool, cool. 번호나 밸런스 게임 하자. 아, 밸런스 게임. 전 밸런스 게임을 어릴 때부터 너무 못했어요. 일단 저희 모두 아마도 가장 첫 번째로 겪는 밸런스 게임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왜... 둘 중에 한 분이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빼고 하자. 그럴까요? 옴뇸뇸. 그래서 답은 어떻게 했어? 그냥 못 고르겠다고 했어요, 맨날. 한 번도, 예, 한 명을 골라본 적이 없어요, 그 질문은. 뭐야, 엄마 고른 내가 뭐가 돼? 고르실 수 있다면 뭐,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전 진짜 못 고르겠어가지고. In Malaysia, we have our 팥빙수 too, and we call it ABC. Oh, that's a cool name. Selfie 올리고 내가 영통에서 콧구멍에 100원 넣는 거 보기 그냥 가만히 있기. 아니, 영통은 그러니까 영통 팬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Selfie 올리고 내가 영통에서 콧구멍에 100원 넣는 거 보기 그냥 가만히 있기. 콧구멍을 생각해서 네,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tried playing 4x4 Rubik's Cube? No, I haven't. It looks way too hard. 승관이동 versus 순간이동. 재밌네요. 오, 와, 대박. 행복한 기억 versus 행복한 71억. 아, 지금 71이 붙어 있으니까 기로 읽히네요. 행복한 기억? 행복한 71억? 행복한 71억이 있다면 행복한 기억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닐까요? 71억이 곧 행복한 기억. 그건 맞지. 아, 이거, 아, 순간이동, 순간이동 이거 전에 다른 데서 한 거구나. 맞네. 무대에서 가사 틀리기, 안무 틀리기. 가사 틀리기. 왜냐하면, 안무 틀리는 게 가사 틀리는 것보다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닌가? 체감상 그런 것 같던데.
지금 질문 다 전에 나왔던 거구나. 그렇군요. 캐럿이 춤추는 거 보기, 버논이가 춤추기. 어? 캐럿이 춤추는 걸 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하루 종일 호랑이하는 호시, 하루 종일 우아해하는 우지. 그래도 우지 형이 나을 것 같은 게, 우지 형은 하다가 본인이 질리고 지겨워서라도 그만할 것 같은데, 호시 형은 진짜로 안 멈출 것 같아요. 지금 1억 vs 10년 후 10억. 10년 후 10억. 초코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하루에 물 3리터 마시기. 하루 종일 물 안 마시기. 하루에 3리터 마시기. 그거는, 아니,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때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근데 10년 후에 세계 멸망.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밸런스 게임을 시키는데 이제 한쪽을 골라. 그러면 내가 고른 그 한쪽에 자꾸 그 부연 설정을 더 만들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 딴 거지. 근데 또 거기에 또 부연 설정을 둬. 그럼 뭘 고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엉덩이에서 불 나오기, 겨드랑이에서 물 나오기. 그것은 예, 콧셉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만약에 게임의 지옥. 예, 그러니까요. favorite Mexican food? Tacos. I love tacos. 와, 오목 vs 마피아. 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오목 vs 마피아. 그래도 오목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피아는 이제 이제 더 이제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오목에 비해 더 까다로운데, 오목은 그냥 상대에 한 명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종이에다가 판 그려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게임이니까. 캐럿들과 마피아 vs 캐럿들과 오목. 오. 근데 마피아가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예 처음 뵙는 분들이랑 마피아를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딱 그 몇 판 하고 나면은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이랑 마피아를 딱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 판들에선 느낄 수 없는 그런 신선한 재미가 있잖아요. 일단 상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게 재밌을 것 같은데.
건방진 디노 vs 건빵진 디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고민 들어주기 vs 고민 털어놓기. 저는 들어주기. 들어주는 게 더 뭐라 해야 되지? 제 성향에 맞다고 해야 되나? 제 고민은 사실 좀 저 제 속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일단 저만의 답을 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네.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그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Game Boys vs. What's Good Game Boy. 코털 기내인 vs. 곁털 기내인. 비슷한데? 키 4m vs 140cm. 4m는 그 분이 너무 그 생활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드링크 vs. eat. Drink? I think drinking water is more important. 읽씹 vs. 안 읽씹. 읽씹. 읽씹이 나은 것 같아요. 컴백 전날에 잠 못 들기. 컴백 당일에 늦잠 자기. 차라리 잠을 안 자는 게 낫죠. 당일에 늦잠 자는 건 너무 사고죠. 모르는 게 산책? 잠깐만.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개랑 산책. 이런 거 잘 주워온다. 24시간 계속 자기, 24시간 계속 먹기. 24시간 계속 자기, 24시간 계속 먹기는 그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먹는 거는 그냥 딱 배부른 만큼만 맛있게 먹는 게 가장 행복한 식사인 것 같아요. 그 이상 더 억지로 꾸역꾸역 넣는 건 그건 저한테도 예, 그닥 즐겁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17 리더 vs 17 막내. 17 막내. 리더는 더 힘들죠. 막내 준 vs 막내 철. 비슷한데. 리더 디노 막내 쿱스. 아 이건 진짜 전에도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리더 디노 막내 쿱스. 아 와우 어렵다. 아 어렵진 않다. 막내 쿱스. 예 막내 쿱스.
사실 리더 디노가 특별히 별로라기보다는 그냥 그 누구든 리더를 하면은 그마다의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리더는 쉬운 자리가 아니지. 프로즌 요거트 v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50살 부승관 vs 부승관 50명. 아, 50살, 50살. 아이고. 50명? 물인 줄 알고 마셨더니 식초 vs 콜라인 줄 알고 마셨더니 간장. 와. 아, 그래도 식초가 낫지 않을까? 맛있는 막 음료로 나오는 식초도 있잖아. 포토즈 vs 비디오즈. Photos. 민트 초코 치킨 vs 민트 초코 라면. 와, 끔찍하다. 민트, 와, 왜 이래? 민트 초코 치킨, 민트 초코 라면. 오. 아, 뱃살게요. 진짜 끔찍하다. 하루 종일 세븐틴 멤버 12명이 나한테만 말 걸기 vs 나만 빼고 말하기. 나만 빼고 말하기. 예. 네. 전 말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vs 목 디스크. 그래도 목 디스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아닌가? 모르겠네. 예. 네. 모르겠어. 그냥 목 디스크가 그래도 그나마 좀덜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 종일 춤추기 vs 하루 종일 운동하기.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면은 운동하기. 왜냐하면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춤추는 일은 사실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을 좀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에어컨 없는 여름 vs 히터 없는 겨울. 히터 없는 겨울이 나을 것 같아요. 네, 히터 없는 겨울에 그냥 뭐 그냥 꽁꽁 싸매고 이불도 이렇게 부리또 같이 돌돌 몸에 말아가지고. 근데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일단 그 집안이 너무 습하니까 그러면 네, 그게 더 최악일 것 같아요. 막 옷에 냄새도 나고 막. 레인 or 스노우? 스노우? 스노우?
라면 떡볶이 라면. Chocolate versus vanilla. Chocolate. 버논이가 긴 민규 빡빡 씻겨주기, 버논이가 힘센 쿱스한테 빡빡 씻겨지기, 씻겨주기. 네, 씻겨지는 건 좋은. Does the poppings taste good? Yeah, it wasn't bad. Had it all. All that's left is all the ice that's melted. 아이스 커피 vs 핫 커피. 아이스 커피. Dog vs cat. Cat. 평생 노래 못 하기, 평생 노래 못 듣기. 평생 노래 못 하기. 네. 하는 것보단 듣는 게더 좋긴 해요, 전. 빈첸초 보시나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Pizza or burger? Burger? Yeah, burger. 카레 맛의 똥, 똥맛의 카레. 유명하죠, 이건. 그런데 저는 똥맛의 카레. 왜냐면 어쨌든 카레잖아요. 아무리 똥이 맛있다고 해도 똥을 먹는 건 쉽지 않죠. 뭐 똥맛 카레도 쉽지 않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건 적어도 음식이긴 하니까. 양념 없는 떡볶이, 국물 없는 국수. 국물 없는 국수. 뭐 비빔면 같은 것도 있으니까. 밀크 vs 티, 티. 하루 종일 애교 부리는 호시, 하루 종일 짜증내는 호시. 아, 애교가 낫죠. 하루 종일 짜증내면 어떡해요. 다른 멤버로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어떤 멤버든 다 애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짜증을 내면은 감당 안 돼요. 뭐 애교도 힘들긴 한데, 힘들 것 같긴 한데. 과묵한 호시, 시끄러운 원우. 둘 중에, 시끄러운 원우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우 형은 시끄러워 봤자거든요. 근데 과묵한 호시는 이제, 호시 형의 그런 에너지와 텐션이 이제 저희 팀 분위기에 큰 할을 차지하는데, 하루 종일 과묵하면, 예, 네, 조금. 평소 세븐틴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 자도 자도 졸리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기가 나은 것 같아요. 자도 자도 졸리면, 네, 그거는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자기 배고픔을, 전 배고픔을 졸음보다는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TT vs. TOTOTO. (웃음) 네, 저 이제 팥빙수도 다 먹어가지고 이제 전 이만 작업할게요. Okay, guys, I'm done with my 팥빙수. So I think I'll just get back to work. 네, 저의 팥빙수 라이브에 들어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y 팥빙수 live. Donko에 이가 나면 치과 vs 외과. (웃음) 전 갈게요. See you later, guys. Bye.